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인 능욕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초, 중, 고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선 나도 당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1,000명 넘게 참여하고 있는 한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출생 연도별로 개별 대화방이 열려 있습니다. 대화방 참가자들이 지인의 신상을 올려 서로 아는 사람을 찾은 뒤 별도 대화방으로 이동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 공유하는 식입니다. 특정 개인의 불법 합성물이 다량으로 제작되면 개인별 대화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드러났던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범죄가 지역과 학교, 나이별 체계화된 형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범죄가 아동 청소년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이 불법 합성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동료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타깃이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실존하는 10대의 어떤 아동 청소년이라면은 이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최초 이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렇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나도 당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성물 제작 유포자에 대한 추적에 힘쓰는 한편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열한뉴스 TV 방준혁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루프를 구금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유해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두루프의 구금을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언론 자유의 옹호자인가, 범죄 행위를 방치한 플랫폼을 만든 테크 거물인가.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두루프 최고 경영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루프는 현지 시간 24일 저녁 파리 외곽의 르 브루제 공항에서 프랑스 경찰에 의해 붙잡혀 현재 구금 상태입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도 소유한 두루프는 2013년 텔레그램을 창업했습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과 익명성을 앞세워 11년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9억 명에 달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암호화된 비밀 대화가 가능해 러시아와 이란, 홍콩 등에서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도 활용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N번방 사건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극우 세력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폭력 시위를 조직하는 등 텔레그램이 극단주의 콘텐츠와 가짜 뉴스 확산에 일조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텔레그램은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플랫폼이 남용되는 것의 책임을 그 플랫폼과 소유자에게 돌리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 갈등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루프가 프랑스에 구금되면서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arrest of Pavel Durov means that there is no freedom of speech, that the freedom of speech in Europe is dead. I do believe that Pavel Durov is a political prisoner, that he is the victim of the witch hunt. 러시아는 두로프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프랑스가 두로프의 프랑스 국적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나설 26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등 유럽파가 대거 승선한 가운데 양민혁 선수 등 4명의 새 얼굴이 포함됐는데요. 안정 속 변화에 중점을 둔 선발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26명의 홍명보 1기 명단을 발표하며
안정 속 변화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또 약간의 변화가 이번 선수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입니다. 실제로 홍 감독은 그동안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준 손흥민과 김민재, 황희찬과 이강인 등 유럽파를 대거 뽑았습니다. 동시에 양민혁 등 4명에게 첫 태극마크의 기회를 줬습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선수는 고교생 공격수 강원 양민혁입니다. 만 18살의 양민혁은 올 시즌 28경기에서 8골을 넣고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신인상을 넘어 MVP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달의 선수, 영플레이어, 이달의 골을 독식하며 K리그 최초로 개인상 3관왕에 올랐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은 충분히 대표팀에 들어올 자격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대표팀에 와서도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홍 감독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수들에게 신뢰를 주는 감독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일기는 다음 달 2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소집됩니다. 이어 5일 팔레스타인과 홈경기를 치르고 10일에는 원정으로 오만과 대결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자필 서가문을 올렸습니다. 슈가는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슈가의 그룹 활동 지속 여부를 두고 팬들의 분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사건 축소 논란을 의식한 듯 두 번째 사과문을 한자 한자 직접 써내려간 슈가는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과 비판,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편에선 누가 뭐래도 방탄소년단은 7명 다 괜찮아질 거라며 슈가는 아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응원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지지도 나왔습니다. 슈가와 음악 작업을 했던 싸이는 콘서트 현장에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고 인기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도 보라색 하트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반면 그룹 탈퇴로 나머지 멤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프로텍트 6란 문구를 달고 그룹과 멤버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법위에 팬덤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팬들의 혼란 속 소속사는 사고 관련 입장 발표 이후 멤버 전국의 영화 개봉과 뷔의 LP 예약 구매만 추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하고 해외 팬들하고 관점이 지금 많이 다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소속사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앨범, 영화 이런 거 홍보할 게 아니고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란 슈가의 반성문에도 팬덤 아미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네, 민족 대명절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상차림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4인 가족 기준 29만 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 오른 수준인데요. 계속된 폭염이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전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더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물가협회가 지역별 전통시장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28만 7,1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추석보다 9.1%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채소류와 과일류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오르며 전체 비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작년 대비 채소류는 21%, 과일류는 17.1% 급등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도라지 가격이 52.6% 급등했고 고사리와 곶감, 대추, 배 등도 1년 새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만약 전통시장이 아닌 대형마트에서 차례상을 준비한다면 30만 원을 훌쩍 넘는 36만 4,33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데다 여름 내 지속된 폭염과 장마로 채소와 과일 작황이 부진하자 농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채소류가 지금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데 8월 하순부터는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품에 공급이 확대되고 할인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들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은 추석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규모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